그 이제 뭐 촛불 시위 막 하고 이럴 때 무슨 쥐코 동영상을 어떤 사람이 올려왔고 그죠? 어 그 쥐코 동영상 올린 놈이 누구냐 찾아라 그래가지고 네, 네. 뭐 찾다가 그 사람이 뭐 어 우리 국민은행 뭐 협력 업체 계신 분이고 그래서 국민은행에 압력을 넣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얘기고 네.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무슨 뭐 나중에 보면은 정두원 남경필까지 사찰을 하고 네. 정두원 남경필 정태근 이런 사람들 사찰하고 그 부둥켜 울고 뭐 이런 건데 네. 그럼 보세요 벌써 쥐코 동영상 올린 사람,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 다 사찰하는 거잖아요. 네. 그 뭐 넷만 사찰한 거예요. 그때 무슨 USB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뭐야 이름이 민주통합당입니까? 아무튼 무슨 당인지 아무튼 이름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 동안에 이제 변천사에서 네. 거기서 입수한 무슨 USB 이런 게 나오는데 뭐 무진장 많은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어떤 놈들이 국무총리실 당시에는 국무총리실 지금은 국무총리실이 없습니다. 네. 그때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이렇게 만들고 아무튼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비서관실에다가 이 사찰에 무슨 저 사찰을 위한 어떤 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국정원 여기에 이 우리의 추측에 따르면 국정원 돈을 동원해서 국정원 특활비를 동원해서 그 돈을 가지고 광범위한 사찰을 한 거잖아요. 네. 민간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그러면 이것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 타워가 뭐냐? 그러면 국무총리인 거냐? 네. 공직윤리지원 비서관인 거냐? 아니면은 이명박인 거냐? 국정원인 거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아무것도. 그렇죠. 네.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고 어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명박이다라고 할 때는 그럼 청와대로 올라가는 루트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몰라요 이게 권재진인지 뭔지. 그렇죠. 네. 그리고 어 국무총리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비서실장이냐? 청와대 비서실장 임태이냐? 뭐 이것도 뭐 정정길이냐? 다 사람들은 뭐 누가 컨트롤 타워인지를 알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어 뭐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국정원이냐 국정원장이냐 심지어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도 사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뒤에서 다 그걸 조정하고 이렇게 한 놈은 누구냐 그러면 그게 이명박이 혼자 하지 않았을 것이고 네. 그 이명박까지 가는 중간에 있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비선실세 그룹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비선실세 그룹 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익히 본 최순실 등의 역할을 하는 최순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하나가 이제 그걸 한 거지만 최순실 하나가 여기저기 물어방에 걸쳐서 한 거지만 여기는 이제 그 집단이 있는 거고 네. 그 집단이 쉽게 얘기하면 영포에 뭐 이런 건 거고 네, 네, 네. 거기에 대장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상득 등등인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을 정확히 그리면 결국 또 돌고 돌아 이상득이 나오고 네. 이상득은 잡혀간다. 네, 그래서 어제 쓰러졌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명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명박 뒤에 당시에 실세로 행세를 하던 여러 어떤 그런 영포의 등이나 같은 영포의 추측 라인이 아닌 거죠. 추측이지만 이게. 네. 여하튼 그런 비선 라인이 있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방금 이제 김민아 씨가 얘기했던 그 권재진 같은 경우는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언급이 되는 거고 이런 그 국정원 특활비 의혹이 민간인 김유록의 무슨 초등학교 무슨 저기 후배인가 그렇대요. 네네네. 그래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로 옮겨가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너무 많은 이름들이 나와서 좀 청취자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여하튼 그래도 당시의 체계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체계를 가지고 그 지시 체계가 있었나요? 네, 당시 청와대 보고 체계는 권재진 수석 그리고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국정원 기조실장의 상관은 국정원장 원세훈으로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이 되는 네.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을 향한 뒤에 그래서 이명박 혼자 이걸 한 게 아니라 민아 씨 얘기대로라면 이상득 등등의 어떤 이명박의 권력을 함께 누렸던 비선실세들이 있을 것 아니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다 함께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언급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방향을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상득입니다. 이상득. 네. 왜냐하면 그때 사실 우리가 그 근처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명박이 사실 그렇게 정치를 잘 알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때도 만사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상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여의도 정치를 이상득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의도 정치를 이상득이 한다고 할 때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상득이 그러면 의원들을 많이 만나서 뭐 악수 많이 하고 뭐 그런 거겠어요? 뭘 쥐고 그렇죠. 계속 그걸 컨트롤하고 원희룡 불러갖고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 네. 뭐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거죠. 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죠. 정보력이죠. 네. 네. 그리고 엊그제 이제 또 정두원 아저씨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전동지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이
그것도 예를 그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주더라. 네. 당선 축하금이라고. 그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이 이명박을 만든 삼공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 이상득, 정두원 이렇게 삼공신을 했는데 네. 정두원들이 중간에 이명박에게 밉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다 이 도곡동 땅 문제를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국세청에 얘기가 나오고 중간에 선거 과정에서 무슨 거기에 이명박 거라고 써 있다 안 써 있다 뭐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네. 정두원이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없애버리려고 그 자료를 없애야 되겠다. 자기 딴에는 충성심에 네. 충심에 내놔 임마 국세청에 가서 그랬는데 그것을 이상득 쪽이 알아채서 이명박에게 저 자식이 너의 약점을 지고 뭘 하려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명박이 불러서 정두원을 한 시간 동안 거의 짓밟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정두원이 억울하고 해서 이상득이랑 파워게임을 시작한 거고 네. 그래서 55인 성명 내고 막 이상득 출마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상득이 여의도에서 온갖 저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걸 넘어서서 거의 죽은 새를 살려낼 기세이니 그만하시오라고 해서 55명 서명을 받고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그 이상득이 생각하기에 얘가 왜 이러는 것이냐 자꾸 돈을 안 줘서 그렇다. 돈을 줘라 가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상득 그룹에 누굴 보내가지고 트렁크에다 돈을 실어줬고 네. 그 정두원이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반납했다. 네. 그랬더니 이상득 쪽에서 또 연락이 와서 뭐 아주 앞으로 저 보지 말자는 거냐 해보겠다는 거냐로 반응이 오더라. 즉 왜 돈을 그래서 주변에서 정두원 주변에서 그런 충고도 했다는 거 아니야. 야 일부만 받고 일부만 돌려줘라. 그래야지 이게 얘기가 된다. 다 돌려주면 그렇게 나온다. 그쪽에서. 네네. 얘기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 했다는 거. 그러면 보세요. 벌써 돈 필요하죠. 그다음에 얘들이 뭐 하는지 다 감시해서 정보가 있어야 되죠. 네. 그다음에 얘들을 구워 삶을 수단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정보와 권력과 돈이 다 이상득과 그 일당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게 다 있는 곳은 국정원이죠. 그렇죠. 네. 특활비가 있고 그렇죠. 그 특활비는 어디에도 네. 써도 뭐 영수증이 남기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돈이니까 그렇죠. 그게 네. 있고 정보로 치면은 뭐 한국에서 제일 국정원이 네. 제일 많은 어떤 그런 뭐 사생활 정보나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 곳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지고 막 흔드는 권력으로서는 아주 유용한 곳이 되는 거고 그렇죠. 원세훈을 통해서 그런 권력을 휘어잡고 여의도를 휘어잡는데 이상득이 아주 네. 국정원을 잘 이용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저께 쓰러졌어요. 네.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네. 이명박까지 이렇게 그 계속 수사가 거의 미치니까 이제는 결국 나에게 올 것이고 그냥 이상득이죠, 이제. 네. 네. 이제 내가 큰일 났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네. 결국은 좀 그런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지지 않았나 이런 뭐 추측들이 나오는 건데요. 당분간은 MB가 계속 이 법정에 있는 사진 기자들 카메라 앞에 계속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네. 네? 또 잡혀간다고요. 박영준 씨는 이러다가 네. 박영준 씨가 다 뒤집어썼어요. 그 뭐야 이거 사찰 뭐 원전 비리 다 갔다 왔어요. 저 네. 재판 받고 징역 살고 근데 뭐가 또 나오 어떻게 나올지 뭐 알 게 뭐예요 지금. 그렇죠. 네. 제가 박영준이면 또 살아요? 네. 다시 감 이건 검찰에 내야발로 갑니다.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네. 내가 내야발로 갑니다 이거. 네네네. 다 뭐 한국 뭐 박영준 뭐. 그 전 차관에 대한 얘기는 지금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안 나오죠.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이 형을 이거 저기 뭐 사찰 뭐 형을 살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사찰 얘기 처음 나올 때 박영준이 한번 뒤집어 쓰고 없어지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새로이 저 영포의 라인에서 누가 등판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안 나오는 건데 네네. 여기 이상득의 저 직계 부하이고 이 모든 것에 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다 연관돼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하실 수 없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한다 이거죠 제가. 그러게요. 재밌다 네. 이거죠. 네. 정두원 전 의원도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요즘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어디서 이 작년에. 올해 정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무슨 그냥 다 포기해서 이제는 네. 아무 얘기나 다 떠들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네, 네. 술술 얘기를 해줘가지고 퍼즐이 막 다 맞춰지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2016년 말에든 2016년이었는지 허핑턴 포스트에다가 다 연재를 해서 다 그 밑밥을 다 깔아놨어요. 네. 정두원의 회고록인지 뭔지를 그거를 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다 쏠쏠하게 나옵니다. 이런 네. 얘기가 그래서 뭐 김희중 전 실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네. 또 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계속 그 이 김현정 앵커가 물으니까 그 경선 동지할 일이 있는데 이명박이 그런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밝힐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JTBC에 가서 그 얘기 또 하고 네, 또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경선 동지 그러면 이명박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한두 개 아는 거 아니니까 정부원은 아까 삼공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적어도 대통령 선거 전후한 상황이나 사정은 정두원이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명박이 생각할 때 저 자식이 뭘 갖고 얘기하는 거야? 한 수백 개 있는데 그 중에 뭘 갖고 얘기하는 거야? 얘기는 안 하니까 또 네. 나와서 경천 동지할 일이라고 지금 경천 동지할 일이라고만 몇 군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막 누리꾼들이 게시판에 가보면 전부 다 이명박 경천 동지할 일을 밝혀야 네. 된다고 다 그렇게 네.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 기억을 하시는지 박근혜 정권 말기에 우리 세계일보 전 사장님이 네.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네. 엄청난 파일이 있고 큰일 났다고. 조한규 사장님인가요? 네. 네, 네. 그렇게 떠들고 다녀갖고 세간 이목이 다 집중되고 뭐 그 상황이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아주 폭탄 선언을 네. 하시고 네. 전직 세계일보 아, 네. 맞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제 아~ 전직장 전 사장님. 네. 아, 잘하시겠네요. 아주 잘. 네.